예, 안진걸 변희재의 안변해. 근데 제가 오늘부터는 그 앞에 말을 좀 붙였어요. 촛불은 안변해. 역시 낫죠 이게, 그죠? 예.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변해가라. 안변해야죠. 예, 예. 예. 태극기처럼 변하면 안 됩니다. 예예예. 예, 예. 태극기를 쓴다면해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혹시나 이건 안진걸 소장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예, 혹시나 예.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어디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딜요? 감옥이요? 아, 글쎄 어디죠? 예예, 감옥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안 변해가 안 되잖아. 아, 감옥에서 그래. 하죠 뭐. 아, 그럼. 감옥에서 중요로 하겠습니다. 예. 어디 들어가신다 그래서 이제 정권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한 자리 받아서 그건 줄 알고 윤석열 정권에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지? 예. 촛불은 안 변해,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 변해. 아, 거기 검찰한테 예. 제안을 좀 받았어요. 아, 아니. 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아, 조용히 예, 해. 내가 예. 한 자리 줄게. 뭐 아니, 받았어요? 아니요. 너무 저 나대지 마라 이런 주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촛불을 앞에 붙였어요. 김건희 씨가 네. 변희재 대표하고 저를 되게 안 좋아한다고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박은 세게 들어옵니다. 예. 예. 예, 협박은 세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그, 저희 사람들이 이제 야당을 이제 이 수사로 소통하면은 촛불이 타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지. 촛불을 제일 시끄럽게 든 사람 3명을 찍어서. 누구예요? 안진걸, 변희재, 김용민 찍어서. 두 명은 잡아넣겠다. 좀 조용히 해라, 이게. 분명히 예. 들어왔거든요. 예. 그 이제 세 번 비슷하면 네. 내가 보기엔 거의 예 지금 이 윤석열 세력은 네.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백 아니 뭐 나온 줄 아니 백은종 대표님 단식 농성 오늘이 6일째잖아요 아 8일째 예, 예. 아 8일째인가요 7일째 7일 어제까지 7일 오늘 이제 8일째 맞습니다. 아 8일째 죄송합니다 네.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저도 헷갈렸는데 바쁘실 거라 아니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제발 네. 마무리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시고 토요일까지 하시겠대요. 집회까지 보고 이제 병원에 가실 것 같은데. 집회에 국민들이 많이 나오면 그날 엔딩하고 만약에 예.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 집회까지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농성장에서 이게 물품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백은종 대표님에 대한 의리와 연대의 뜻으로 갖고 왔고요. 이것은요. 네. 그 실제 그런 소문이 돌아요. 되게 흉기 같아요. 예, 이제 그거는 앞에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져가. 예, 윤석열 세력에 대한 철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네. 아, 실제로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 윤석열 김건희 세력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변희재 김용민 안진걸을 친다. 아. 그 다음에는 서울의 소리 지겠죠. 아니 그래서 그 사이에서 끝내요. 안 나. 못 나와. 예,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강신업 있잖아요. 강신업. 강신업 변호사. 서열 3위. 서열 3위. 아, 서열 3위. 그 사람은 아예 대놓고 이제 이재명 구속당하면 변희재라고 딱 또 공언을 했어요. 아. 예. 아니 같이 보수인데? 모르 난 그 사람 보수에서 처음 봤어요. 예, 아, 제가 보수도 16년 했는데 제가 모르는 보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진짜 보수라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보수를 잘하고 있거든요. 진짜 보수예요? 예, 예, 예. 그 사람은 손학규 때 대변 그 캠프 대변이라고 그랬으니까 베네 대표님 말씀이 맞죠. 예, 정통 보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손학규 쪽에서 이제 탄핵을 주도했었는데 박 대통령 네, 탄핵을. 네, 네. 그 박 대통령 탄핵을 맡겠다고 태극기 든 자들이 지금 저 강신업한테 가서 변희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손 본다 이제 이재명 다음에 이렇게 나서 뭐 저는 뭐 이미 한번 갔다 와서 아는데 아, 뭐 두 분도 한 번씩 가셨잖아요. 뭐 저 뭐 짐 뭐. 싸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세력 이명박 때. 이명박 때 이제 1호 구속자. 많이 좋아졌대요. 네. 2008년 강호기. 6월 25일 날 구속됐는데. 아니, 지금 강호기 더 좋아졌어요. 아, 거기서 저희들이 엄청 투쟁을 했죠. 요즘 콩밥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고요. 1,000원 내면 닭다리도 줘요. 네, 여름에는 수박도 한 반쪽 잘라주고요. 1,000원 내면. 돈을 내야 돼, 대신에. 제가 사실 확실히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저희를 검거한다. 절대 검거 안 당할 거예요. 제가 그냥 서울구치소 앞에 가 있으려고요. 왜? 너희들한테 내 몸을 맡기고 싶지 않다. 내가 그냥 알아서 들어갈게. 감옥 가면 좋은 게 국제적으로 네. 싸움판을 키울 수가 있어요. 아, 또 우리 차원이 달라. 네, 굉장히 큰 싸움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국제 엠네스티, 네. 그다음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네. 연락이 와요. 그 안변에는 어떻게 해야 돼? 서울구치소하고 영등포구치소 연결해야 그렇게 해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아, 참. 기분 서울 소리까지 들어오면 나도 셋이서 같이 합시다. 예, 아니 뭐 유영하 교수님도 잘못하면 들어가실 수 있죠. 요즘 그 전두환 때 한 1년 그러니까, 반. 그러니까 예. 아 오래 사셨네. 예. 최장 전두환 때. 예, 예, 전두환 저는 때. 이명박 때. 전 문재인. 변 대표님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윤석열 때. 아, 윤석열 중장 때. 중앙지검장 때. 네, 그때 윤석열 좋아했으니까. 좌우 중답작 토크가 되는 건 좌우 중답작 토크인데. 아니, 아, 좌, 이제 좌라고 인정하시네요. 아, 저는 뭐 중도 온건 보수인데 한국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 좌가 됐는데. 예. 아니, 정말 너무 방금 윤석천 평동감도 이야기했지만 네.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오죽하면 요즘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6개월 평가에 이런 무능 윤석열 정부 아예 계획 자체가 없다. 아예 계획이 없다는 거 정부에. 근데 아무 계획이 없는 자들이 무조건 6개월 내내 한 게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정진상한테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진상 시장한테. 그 사람이 도망을 가겠어요. 무슨 증거인멸하겠어요. 다 이미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11월 CCTV도 아닌 거로 밝혀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뭐 증거 조작은 뭐 아무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 제가 최근에 민주당 쪽 싸움 난다니까 네. 정말 이 정권이 너무 무자비하고 그래서 뭐 겁이 난단 말까지 하는데 이 절대 이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증거 조작해서 감옥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뭐 고문을 합니까? 옛날에 고문. 네, 고문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조작해가지고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뭐 감옥 가는 것만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진술 조작. 이제 증거 조작도 어렵거든요. 왜냐면 증거 조작이 이제 물증 조작이니까 어려우니까 요즘은 진술 조작 많은데. 아니, 분명히 남욱,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이 다 나오잖아요. 1호를 자기들끼리 서로 나눠 먹으려고 유동규가 1호인데, 천화동은.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 다 인정하는데 갑자기 왜 1호가 느닷없이 정진상하고 김용희 거고 그게 이재명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냐고요. 진술 조작이 너무 분명하잖아. 그래서 돼지신문 요구하고 있잖아. 정진상 안 해준대.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줘요. 네. 안 해주는 네. 거죠. 원래 그게 주특기예요. 돼지좀 안 해주는 게. 아 그래요? 또? 왜냐하면 그러면 위증교사가 드러나니까 원래 돼지는요 사실 검사가 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둘이 증언이 엇갈리면요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붙여놓으면 이게 알아서 정리가 되니까. 그렇지. 아. 검사가 하기 싫은 거 하는데 이쪽은 절대 안 해줍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도요, 이 진술 엇갈린 거 했을 때 대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자, 우리 안진근 소장님 딴 데서 뵙는 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매주마다 제가 체크해야겠어요, 그럼 잘 예. 계시는지. 아, 예. 일단 이번 주 토요일 11월 19일 제2차 전국 총 집중 촛불 집회에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던데요. 네. 그때까지는 살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백운영 대표님 토요일까지 이제 단식 농사 하시니까 네. 제가 토요일날 더할 수도 있다니까. 예, 아니 이번 토요일날 수십만이 모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분명히 단식 푸실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은 일단 시청 앞에서 일단 모이예예 예, 시청 앞 7번 출구 일대에서 모여서? 남대문까지. 그다음에 어디로 간다면서요? 예. 행진한 용산 이제. 그 윤석열 집무실을 에워싸는 이제 예, 맞습니다. 아니 이미 공개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공개했고요. 백운영 대표님 단식 현장에 가서 제가 기자회견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백운영 대표님 응원과 연대 차원에 다음에 단식 중단 호소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전에서 나름대로 공작을 했죠. 아, 오늘 기자회견 거기서 하니까 그 자리에서 총집중 호소하시면서 단식을 푸시라 다들 걱정하니까 근데 전혀 안 넘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그 11월 19일 집회 때는 그 유명한 가수 미스터2가 공연해요. 하얀겨울하고 아가씨 불렀던 분 있잖아요. 아마 지금 2030은 좀 모를 수 있는데 4050은 뭐 하얀겨울. 물론 2030도 하얀겨울은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이 항상 나오니까. 네. 이정석 가수의 첫눈이 온다. 그 다음에 우리 금요일마다 방송하는 요즘 스타 방송인 임세은 대변인 발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니드 대표님 그 이제 부스도 차려지고요. 저희도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네. 남대문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이제 태극기 부스, 태극기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네. 부스 차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었는데 부스 조금 하나 만들어줄 수 밑에.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집회 때는 베니 대표님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차마 발언은 못하겠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회보러 가야 된다고 얼른 인사만 하고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저 가서 발언할 겁니다. 이번에는 베니제 대표님네 그룹에 가서 그동안 정말 고맙고 앞으로 함께하자. 걱정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진짜 뭐 100만 가까이가 용산 집무실을 에워싸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굉장히 겁먹지 않겠어요? 겁먹고 그래서 지금 경호실한테 경호실, 네, 군대랑 네. 경찰을 동원하는 권한까지 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맨 그게 아마 거기서 울리면은 이게 남산으로 팍 소리가 쳐갖고 한남동 간주에서 잠을 못 잘거나 아마 무능무지 거짓말밖에 하는 게 없는데 그것을 이재명 주기 문재인 주기로 돌파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민중의 분노나 국민들의 규탄이 커지니까 경호실을 대폭 강화하는 거로 이런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저 뭐야 그 이제 공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좀 그 좀 이제 좀 좀 그 옛날 독립군들이 불렀던 나가 나가 뭐 임을 위해 행진 이런 노래도 합시다.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노래는 이거 말은 나가 나가 싸우러 아, 나가 임을 위해 행진 이게 독립군 가죠. 님을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엔 님을 위해 행진곡을 꼭 떼창으로 하자. 우리 뭐 김밥 주세요. 국민께 다 하니까 아침이 슬이나. 우리 이제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거 다시 불러야 되는 이 어목한 현실을. 예. 예. 유 교수님의 제안을 예. 받들겠습니다. 바로 메모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예. 제가 제일 크게 부를게요. 예. 그 이제 베네디 대표님 팬들이 네. 제 발음 분량이 늘어나면 규탄에 댓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벤 대표님하고 좀 토크를 좀 하시고 저는 메모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좀 또 참아야죠. 충격선은 지난주에 우리 재방송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었던 몇 시간 지난주 안진걸 충격선은 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 우리 장 무슨 PD가 예. 썸네일을 만든 거예요. 지금 또 침묵 모드로 돌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양해 구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작가 선생님이 해주신 건데 이거 흥미롭대. 천공과 허경영, 전광훈. 자, 이, 아, 얘기는 우리 변희 대표님이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위상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 위상이 안 맞아요? 최소한 허경영 씨는 네. 자기가 드러난 자기가 정치 리더잖아요. 이 사람은. 그 전광훈 목사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정권에서 찬바 신세였어요. 이건 아, 이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세 사람. 이건 제가 전광훈 목사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찬밥 신세였습니다, 완전히. 아, 그래요? 예. 어... 그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사실 찬밥 신세예요. 근데 그래요? 다만 이제 이 우리 촛불 때문에 이제 태극기로 좀 방어하지 않습니까? 요것 때문에 좀 위상이 올라갔지 실제로 완전 찬밥인데 천공은 전혀 다른 위상이죠, 이거는. 이건 지금 거의 상황인데. 예, 이걸 셋이 같이 나눠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가운데다 저희가 배치했어요. 근데 천공이 허경영과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 정광훈 목사인지 하여튼 정광훈 씨에 대해서 막 칭찬을 했더라고 막 그냥 예? 아 천공이? 예 아 제 뭐 예 아 천공이 뭐 정광훈 목사 칭찬할만 하죠 예. 아 허경영 아니 허경영은 아, 허경영까지 오겠는데 저 베니 대표님이 말이 좀 막혔기 때문에 이럴 때만 제가 간간히 끼어들겠습니다 여러분 유로 하시겠습니다 베니 대표님 팬들은 양해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변 대표님을 구원투수로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천공이 느닷없이 허경영의 말이 다 현실이 된다 놀라운 사람이다 신기가 있다 여기 김건희가 지하고 우리 남편한테 신기가 있다, 영적인 데가 있다고 하더니 이제 허경영도 신기가 있다고 천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무속인들인데 그렇게 네. 통하나 봐요. 예.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천공이 말한 게 다 현실화돼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허경영도 그렇다고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이에요? 넥스트? 아니 본인이 하려는 건 천공은 지금 본인이 직접 나온다 그러잖아요. 천공이 위로 좀 네. 되는 거야? 네. 근데 이 사람들 이 지금 이 화제의 칼럼이 있어요. 네. 뭐예요? 천공, 허경영, 정광훈. 한국일보가 중도 매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칼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 사람이 혹세무민이라는 무속인의 가장 저열하고 나쁜 무속인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김금하라고 하는 옛날에 큰 무속인은 절대 무당은 그 시대 한과 민중들의 한과 울분을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이비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일가를 했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허경영이 지금 무슨 천국 티켓을 파는데 1억에 팠네요. 요거 아니 한동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수사해서 잡아들여야죠. 그다음에 또 정광훈이가 요즘 뭐 북한이 이태원 참사 일으켰다고 그러는데요. 북한 공격. 아, 이제는 안진걸이 일으켰다고 하는 게 안 통하니까 북한이 했다고 하는데 아니 한동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한동훈인데 한동안 뜸하려고 그러나요? 한동훈 뜸하려고 그러나요? 아니 정광훈이요 지금 2차 가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 991배에서 무슨 대환각 파티, 대섹스 파티 하다가 죽었다고 가짜는 퍼뜨린다. 아 일부 1배가 아니라 네. 이봉규 TV라는 보수 1등 채널에서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고 이제 질렀어요. 이봉규가요? 이봉규 씨가 이제 누굴 초청했어요. 어떤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대놓고 압사가 아니라 술집에서 약물 중독으로 죽은 시체들을 바깥으로 빼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미 지금 제가 아는 거는 경찰에서 허위사실 유포자들 엄벌하겠다고 선언했었고 한동훈 장관은 그 희생자 명단 공개를 이런 2차 가해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2차 가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계속 이거를
근데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 한동훈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 게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특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그렇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매우 조심스럽고 네. 그분들 양해를 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살아있는 개인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여야 돼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국가곳에 추모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일반 민중들의 상도 네. 상가에 대한 예의로 돌아가신 분들의 예의로 이렇게 공개되는 거잖아요. 이 조남만 이건 법규나 상규 위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세력 한동훈이 기를 쓰고 결국은 유가족들이 뭉치고 또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는 걸 막으려고 아니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명단 우리가 상가집 가면 사람 조남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꽃무덤만 만들어 놓은 게 네. 얘들 이름 알 필요 없어. 그렇죠.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이 사람들이 고민한 네. 모양이 아마 그렇게 시작한 거죠. 세월호 추모식 때는 유표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표 다 있었고 아, 명정이랑 유표 다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유경근 그 유족 대표장이 최근 글을 올렸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잘 안 주려 그랬대요 명단을. 근데 유족들이 막 달라 그러고 기자들도 달라 그래서 결국 받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정부는 어쨌든 하기 싫었는데 협조해줬는데 이번 정부는 본인들이 안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언론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본인들이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정부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논란의 여지 없으려면요. 정부가 유족들을 불러서 브리핑하고 유족도 의사 물어서 공개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정부는 유족들이 모이는 거를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하니까. 정치 공작을 하 명단 공개는 그중에 일부분의 문제거든요. 예. 유족들의 활동을 예. 막겠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죠. 이게. 한동훈이는 뭐 수첩에 무슨 불법이라고 막 써놨다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한동훈 씨 지금 저 천공이니 정광훈이니 강용석이니 얼마나 2차 가해를 하고 가짜 아 강용석이 맞아 안진거리 참사의 배우다 이것도 완전한 그 그거 네. 아니 제가 너무 너무 저열하고 정신없어 너무 저열하고 비열한 자들이어서 고발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섞이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 지난 일요일 날, 배운영 대표님 단식 5일째 땐가, 4일째, 4일째네. 제가 이제 지지방문 가서 앉아있는데, 그구 깡패 김상진 씨가 와가지고, 막, 은종아 하면서,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앞에서 오뎅을 먹는 거예요. 아, 정말. 배운영 대표님과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옛날 진보 중도 보수가 치열하게 싸울 때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 두 가지는 안 했다. 단식하는 사람 앞에 가서 약 올리면서 뭐 먹는 짓.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스피커 틀어놓고 방해하는 짓은 안 하지 않았느냐. 제발 그런 매너부터 해보고 하자라고 제가 호소를 했어요. 하소연을 했어요. 변 대표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합의가 돼 있어요. 계속 안 변하는 이런 입장은 아니 우리 보수에서 네. 그 안정권 김상진 세력이 출몰하기 전까지는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 짓을 네. 안 했죠. 네. 그러니까 보수가 쿨하고 아스팔트 운동은 네. 이제 최대집 저 의협 회장이랑 신의식 대표하고 뭐 제가 했는데 네. 아,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우리. 그 최대집 회장님이나 신의식 네. 대표님이나 제가 논쟁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실제 참여되어 있을 때. 네, 네, 네. 한 번도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본인들 집회에서 네, 주장을 네. 과개가 하신 적 있어도 저희 무슨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집회하고 나서 깽판을 친다거나 단식하고 있는데 뭐 치킨을 드신다거나 이런 네. 일 없었어요. 참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요 얘기하다가 잠깐 제가 놓쳤네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사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는 맞불 집회도 사실 성격이 이게 건강한 집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회하면 되는데 네. 자꾸 그걸 맞불로 이렇게 이슈를 시키니까 원래 집회하는 거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주장하는 집회하면 되지. 촛불 모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쪽을 막자 방해하자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태극기 수차로 놓으면은 네. 정광훈 목사 집회 가는 사람들이 네. 엄청난 방해를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등산 스틱들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와서 이게 이 막 삿대지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제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이러려고 밴 대표님이 이제 등산 스틱으로 그구 세력이 와서 막 때리면 때리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무기 있어! 가! 그러는. 아, 아까 김상 이야기 했는데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어이 징거리, 징거라 이 새끼! 막 하면서 나이 몇 살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뭐 배운종 대표님한테도 한참 선배님인데도 막 욕부터 하는 놈인데 저한테 너 고소할 거 여러 개 있다. 다 쌓아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세요. 저보다 고소고발 많이 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근데 변 대표님이 좀 많이 당했군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 활동만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집중되고 아마 이쪽은 아마 뭐 집시법부터 뭐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예, 것들. 공무집행방해. 그 다음에 뭐.
신고 없이 기부금 받았다고 맨 기부품으로 우리 회원들하고 지지자한테만 받으면 기부금법 대상이 안 되는데도 맨날 고발돼요. 알겠습니다. 촛불행동 또 구구단체 또 고발했어요.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장지원 씨가 아주 활발한 것 같아요. 요즘 갑자기 또 잠수 탄 것 같았는데 다시 올라왔죠. 전당대회가 내년 2월입니까? 내년 4월로 연기했다 그래. 네. 전당대회 때 어떻게든지 친윤이 똘마니 정당이라 그래. 뭘 해야 돼 이거 하여튼. 친윤정당으로 만들려고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4월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아, 예. 2월까지는 불안해서. 예, 불안해가지고. 예. 좀 더 시간 돌고. 정치 공작에서 유승민이나 이준석 세력을 짓밟고 완전히 자기들 되려고 여튼 그렇게 인정을 해요. 본인들이. 겁도 없어요. 이놈들은. 다 실토를 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4월에 이제 스케줄은 이제 유승민을 지금 이제 강신업이 또 고소를 해서 네. 그 공선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이제 그때까지 쫓아낸다 유승민을.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초토화 시켜놓고 4월까지 연기한 게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구속시키면은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분열된다. 분열됐다. 그때 이제 수박들과 합쳐가지고 이제 윤석열 당 신당 창당한다 이 계획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4월에 그만길... 전당대회가 사실 잘하면 당대표 전당대회가 아니라 통합 전당대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김한길이 이제 물밑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저쪽에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서른 무등등 하고 이제. 머리 좋네. 아,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을 신경 안 쓰는 게 어차피 야당은 부셔버리고 정기 개편해버린다. 이제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여당발 정기 개편은 대통령 지지율이 필수인데 이게 뭐 스타트하자마자 이제 30%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변수죠. 그런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거지. 총선에서 한 200몇석 하고 이제 뭐 개헌 가고 이제 이런 전략들 가지고. 개헌에서 뭐 내각제를 가도 모르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 11월 19일 2차 총집중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모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당도 요즘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민주당 그다음 무슨 후원 20명 넘게 국회에 농성 돌입했고요. 배은용 대표가 왜 야당이나 정부 시민단체가 노동자 뭐 하냐 그 일갈에 좀 하답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지금 야당 쪽 이렇게 저희 상황을 보면 굉장한 이제 위기식이나 좀 투쟁 의식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소장님. 네.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그렇게 되고. 그거나 국적잡게 하고 그럼 민주당 내 과거의 속칭에 의한 수박? 뭐 그런 표현을 해도 됩니까? 하여튼간에 이분들이 나타나면서 거 봐! 그러면서 이 분열 요소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죠. 구속되고 나면 네. 사법 리스크가 현실에 됐다 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떠날 자들이라면 지금부터 지금 떠나든 그때는 떠나든 언제나 떠나겠죠. 떠난다기보다도 네. 이제 내부 분열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윤석열 품에 안기시라. 윤석열 좋으면 가야죠 뭐. 배신자여 갈 테면 가라. 그렇지. 예, 우리들은 옛날에는 이제 이게 붉은 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독립군대 노래였는데 우리들은 민주의 깃발을 지키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내부에 남아가지고 맨 당 흔들고 윤석열을 몰아내는 투쟁 전선에 함께할 생각 없는 사람들은 빨리 윤석열한테 가라고 저는 공고하고 싶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이어서 그렇지. 근데 진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나가야죠. 네. 윤석열 빨리 가요. 결국 이제 지지층이 가냐 안 가냐가 핵심이거든요. 네. 이 뭐 배지가 몇 개 가냐 지금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지지층이 안 움직이게 되면은 현재 윤석열 쪽이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래요? 네, 신난 것 같아. 아, 24에서 30 됐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떨어지는. 네.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윤석열 지지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지지층이거든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현대 정치에서 보면은, 김대중 그렇지.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정도인데, 그렇지, 그렇지. 개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어요. 거의 몇십 년 축적된 지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박정희 지지층까지 합쳐가지고 60년, 70년대 지지층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나타났는데, 지금 30%가 뭉쳐있는 거는, 원래 박근혜 지지층이 변절해서 가다 보니까, 악질 지지층이 돼버린 거야, 그냥. 나쁜 짓 해도 봐주자. 왜? 내가 변절했으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허상이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지금 제가 말한 이 정기 개편 잘못 들어가면요. 그 콘크리트 30%가 흔들리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라는 대로 지시하면은 다 들어놓는 개돼지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변절자들이야. 변절자들은 한 번 변절만 하지 않죠. 두 번, 세 번, 네 번 변절하죠.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정계 개편을 시도하겠군요. 어떻게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명이 나오든 하는데 문장에서 한 30명이나 50명이 나가도 지지층이 플러스 알파가 안 되는 네. 경우가 있고 콘크리트라고 착각하는 이 변절 지지층이 흔들려서 그걸로 죽는 수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과거 이제 민주당 했던 사람들 들여오고 뭐 그러니까 수많은 배지를 배지를 데려와도 지지층이 안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아니 뭐 박주선이 간다고 해서 어느 민주당 진보 세력이 움직이겠어요. 단 하나도 심지어는 저자들의 변절에 야합에 분노해서 방금 베네 대표 말씀처럼 이쪽으로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태원 대참사에 대해서 대처가 네. 어땠냐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75% 70에서 75% 안팎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잖아요. 이분들은 절대 윤석열이 신당을 만들던 민주당 일부 세력을 뭐 정치권에 빼가던 절대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158명이나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그걸로 정치 공작을 하는 놈들한테 이런 박주선이 간다 이미 가 있지만 뭐 누가 김한길 움직인다고?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윤석열 세력이 이 엄청난 경제 얘기, 민생 얘기, 남북 관계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그러잖아요. 이제 문재인 지구 이재명 주기에서 정치 공작하는 거잖아요. 옛날 삼당 야합처럼. 그러면 더 비난이 늘어나죠. 저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걸 그리고 또 우리 촛불의 힘으로 막아내겠다. 자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과거 정치에서 하여튼 나타났던 관행 자기네들이 권력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그런 머리밖에 안 돌아가는구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정치 기술자들이 하고. 많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사실 김한길이나 박주선이나 그리고 지금 장외에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이재호라든지 이재호 네, 다 연결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이 신당 창당하는 이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으라 그럴 거라고 상당 부분은 사실상 내각제 수준으로 아마 여기서부터 네. 충돌 벌어져가지고 뭐 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기소하겠죠? 그런 분위기로 가죠. 불구속 기소하겠죠? 불구속 기소. 어느 죄로요? 죄는 만들면 되죠. 저는 뭐 어려워 검찰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사서 끝낼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아니 시도는 이제 서욱 장관이나 해양경찰청 구속한 거 보면 시도는 할 건데 이번에 다 나와요. 구속적 부심에서 다 풀려났잖아요. 이게 구속적 부심은 원래 수용률 5% 안팎밖에 안 되는데 풀려났다는 건 사법부에서 제동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풀 꺾인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는데 그래서 그 정치공작 역량을 지금 이재명 주기로 진술 조작을 해가지고 물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거.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진술 조작하는데 다만 진술 조작을 계속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뭔가 있는 것처럼 정치공작을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이재명 대표 기각 때도 흠집을 엄청 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좋고 이게 정치검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뭐 정진상 김웅은 완전히 범죄의 극치야. 예. 아니 자. 본인들이 부인하고 물증도 없는데 왜 어떻게 다수 언론이 받았다고 전제로 하고 전제로 하고 있어. 미친 언론들이 기각되면은 또 할 겁니다. 예, 그렇죠. 이자들은요 기각되면은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범죄를 양을 늘려요. 왜냐면 하나가 딱 떨어진 게 없다 보니까 양으로 승부해서 지금 정진상도 4개를 잡아놨는데 예. 기각되잖아요. 한 10개 더 추가해가지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판사를 그렇게 압박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많은데. 겁먹고 또 해주는구만 또. 예. 아 이거 안 해주면 또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렇게 양으로 승부하게 되면요. 저쪽 변호사가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검찰은 몇 개월 심지어 1년 준비해서 양으로 때려넣었어요. 근데 변호사는 구속 영장 실질하면 3, 4일 만에 해결해야 되니까 양에서 밀려가지고 나가 떨어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래 불법 인수가 안 돼요. 3일 안에 하려면은 그 3일 안에 변호사가 검찰 있음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냥 몇만 페이지를 질러버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사 중에서 제일 실력 없는 놈들이다 보니까 죄를 못 잡는 거야. 증거를 못 잡고. 그러니까 위증교사하고 양으로 승부하고 가장 무능하고 저질 검사들인 거죠. 그렇죠. 진술 조작. 물증을 잘 확보하는 게 유능한 검사인데 물증이 없어 사건 조작, 진술 조작만 하잖아. 아주 무능한 검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안 싸우냐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뒤에서 배두들기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겠네, 지금요. 예. 근데 제가 민주당 상황 파악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주 극소수다. 아마 윤석열 발 정계편에도 갈 사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제발 좀. 분탕질하지 말고. 하여튼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건 이쪽 진영에 대한 완전히 압박이고 씨를 말려보겠다는 것인데 예.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안 싸워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예. 예. 이낙연 대표 후보를 밀었던 분들이 소극적인 건 사실이에요. 네. 반대하면서 물론 정치검찰 규탄하면서 근데 저도 그분들에게 윤석열 대체 문재인 대통령을 특히 모셨던 그 친문계에서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죽이기 하는 거 뻔히 봤잖아요. 장관을 구속시켰잖아요. 군대 내에서 가장 신망 있고 합리적인 합리 중도로 평가받던 서구. 근데 어떻게 윤석열을 돕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치 검찰의 포악에 맞서 싸워야죠. 유시민 대표는 대표인 친문 친노인사인데 엄청 싸우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이분이 제가 방송도 같이 했지만 얼마 전에 알릴레오 북콘서 갔었잖아요. 전두환보다 폭력적이고 기괴하고 이명박보다 더 사악하고 변희 대표님께 좀 죄송하지만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 역대 정권의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들 다 합쳐진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시민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잠깐 속이 시원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유시민은 말로 지금. 그다음에 인터뷰로. 조국 교수도 나서서 미국에서는 무능도 탄핵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 과거에 대선 경선 때 반대했던 네. 아셔야 될 것이 그 칼끝이 이재명 당대표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가고 있다라는 다한테 가죠. 같이 뭉쳐 싸워야 네. 되는데 이 아주 뭐 비근한 얘가 농내 의원에 대한 지가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이제 뭐 하나 걸리면은 뭐 하나 허점 보이면 바로 들어가 그냥 이제는 농내 민주연구원장 입장도 봤는데 아주 단호해요. 이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그렇게 입장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도 좀 개인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서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농내는 대표적으로 민당 내 수박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이제 수박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안 씁니다만 여러분 왜냐하면 당의 단합을 해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우리 애청자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는 취지를 제가 인정 이해하니까 이제 제가 장수 쓴 건데 네. 농내는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 중도 합리 세력을 대표하는 맞아요, 사람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급진이나 뭐 완전 이재명계 핵심이라기보다는 범 이재명계이면서 중도 합리인데 그런 사람도 그냥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진술 뭐 이정근이한테 어떤 진술을 이정근 씨한테 무슨 진술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을 안 칠 거야? 천만의 말씀이지. 아니, 다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람 빨리 가고 분탕질 하지 마세요. 좀 군기 잡는 차원에서 이제 여야도 다 치겠죠. 여야를 한 예. 여당도 치고 여당도 치죠 당연히. 근데 여당이 있습니다. 유승민이고 또 몇 명 더 칠 겁니다. 여당. 아니 주호영도 치고 있잖아요. 이자들이 지금 초선들이 받아버린대요. 막 주호영을 그 왜 퇴장시켰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왜 국정조사를 논의하냐 하면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정계 개편 하기 전에 아마 검찰에서 여당 누구 칠 거야. 중진들 되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저당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중진이 좀 바른말하고 초선들이 앞잡이가 돼버렸는데. 중진들 한 3, 4명 치겠죠. 아마 뭐 조경태라든지 이런 사람들 치겠죠. 검찰 수사 들어간대요. 네. 양쪽에 네. 들어가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아까 변희재 대표님 말씀대로 정계 개편해갖고 검찰당 딱 만들어서 검찰 종속당 만들어서 딱 종속 때 뭐 찍을 사람이 있어야지 도대체. 근데 하여튼 진짜 저 사람들이 이제 이 때려잡는 것밖에 몰라서 이 정치라는 거 정계 개편 핵심은 중심의 네. 지지율인데 예. 저 콘크리트 30%가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사실 그 지지율 가지고는 정계개편 힘들거든요. 저희 진짜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근데 지지율 올릴 생각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겠죠. 결국 촛불과의 싸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지금의 이 30%가 저는 이제 콘크리트라는 평가를 받던 데냐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처를 75% 안팎이 못했다고 네. 했지만 지지율은 별로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60대 중반 이상에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50%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카톡방에 엄청난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뭐, 북한에서 일으켰다는 둥, 뭐,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일으켰다잖아, 안진거리. 왜냐면 이재명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을 윤석열로 돌기 위해서 이런 걸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분들이니까 콘크리트인 건 맞지만, 그분들이 과다 편집돼서 3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다 50대까지. 이 50대까지가 지금 윤석열에 대해 7, 80% 반대입니다. 8, 90%. 요 여론으로 알았습니다. 예.
이제 국민 여론 더 성숙시켜 나오고 집회는 더 크게 나옵니다. 변 대표님 만약에 그러한 그 검찰 칼들이 이제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에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민들 사실상 정치 생명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른 액션을 난 취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당연하죠. 예, 예. 뭐 어차피 지금 저쪽에서 문제되는 건 중진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진들 같은 경우는 대충 감을 잡고 있고 뭐 생존력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당하지 않죠. 그렇죠. 예, 어떤 움직임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예. 그리고 연대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원천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좀 재밌는 우리 보수끼리 논쟁이 있었는데 네. 김기춘 실장이 지금 세월호 조작보고로 기소됐다가 어제 대법원 최종 무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헌재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에 대해서 분단으로 다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이게 네. 사실 입증이 돼서 그랬더니 이제 이 보수 이제 내입자에서 변절자들이 바로 이거 봐라. 김기춘을 죽였던 문재인 임종석을 처단하자고 쫙 썼는데 몇 명이 이제 저하고 몇 명이 담당 검사가 그 당시 윤석열 한동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 그건 명백한 팩트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딱 이름 나와 그 기사에. 쟤들이 기소했죠. 예, 네, 그게 왜냐면 그때 세월호 특별 뭐 조사팀이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 얘기를 빼고 해가지고 저 몇몇 여성 작가들이 막 공격했어요. 왜 윤석열 한동훈 빼냐? 다 깨갱하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이 보수를 초토화시켰던 자들이니까 콘크리트 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수에서는. 진실을 그냥 덮고 있으니까 오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실을 모르냐 다 알아.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김기춘이 이제 무죄가 나와. 그래서 박근혜 김기춘을 지지했던 사람들 막, 봐라! 우리가 뭐, 우리가 승리했다. 봐라! 이 문재인 정권이 정치 공작을 한 거다 했는데, 그래서 변희 대표님 그룹이, 아니,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누가 기소했을까? 누가 수사를 주도했을까? 아이고, 윤석열 한동훈이니까 작게 도망가 버린 거 아니야. 자기들이 윤석열 한동훈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져버린 거야. 논리가 붕괴되는 거 아니야. 멘붕이 되는 거겠죠. 아, 입도 못 열어, 입도 못 열어. 입도 못 열어. 예, 입도 못 열어. 아유, 이게 못 나란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유, 진짜 지금 이게. 저희가 이런 엉터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결국 토요일 날 촛불의 힘으로 이 자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메모했습니다. 아침이 싫어하면 다 같이 떼창을 하자. 네. 미스터 2의 하얀 겨울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겨울이니까 하얀 겨울도 부를 수 있지만. 아니, 행진하기 전에 행진하면서. 예, 니미라는 님고 예, 제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개 많아요. 잘 알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네, 뭐 상록수도 있고 아침이 슬도 예, 있고. 자, 마지막 주제 간단하게 할까요? 파버티 포르노. 이건 의미를 정확하게 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 포르노라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조선일보가 6회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 한번 쫙 보면요. 너무 잘 쓴 기사예요. 왜냐면 좌파들이 가난 선동해가지고 계급 분열시킨다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상세하게 취재했는데 사실은 맞는 게 이 단체들이 뭐냐면 지금도 아마 우리 그 TV를 보면 광고에서 결식 아동들 완전히 얼굴 다 노출하고 그걸로 돈을 모금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맞아요. 일반 모금하는 거와 애 하나 끌어안고 모금하는 거에 액수체가 너무 크니까 다 그렇게 가버린 거야 사실은 게. 그래서 그거를 조선일보가 아주 강력히 비판을 한 이제 기사가 이제 상당히 나왔는데 지금 그걸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빈민구제 활동가도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이 빈곤 포르노는 빈민구제 활동 운동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운동가도 아닌 사람이 그 목적도 별로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고 그 운동가들은 어쨌든 애들 어떻게 도와주자 이건데 그렇지 모금이라도 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막 화보처럼 찍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다큐식으로 찍는데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진은요 화보야 화보. 예. 표정하고 한번 보세요. 이거 표정하고 본인 완전 화보야 이거. 본인을 부각시키고 그 일부 동영상도 네. 공개됐잖아요. 네. 그 조선일보 보면 다 알겠네요. 아, 그래서 입도 안 열자 조선일보가 지금 이야기 돼서 자기들 찍기 살기니까. 거기다 그런 일 썼을 거 아니야. 가난을 당해서 상품화 시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심지어 오늘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가 원래 양두구육이란 말로 자기가 이제 징계를 당했는데 양두구육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나도 속고 국민 속았다 이명박이한테 했던 네네네. 말을 패러디해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양국인 줄 알았더니 개국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빈곤 포르노 공격하니까 빈곤 포르노란 말은 배인 대표님하고 제가 지난 저 이번 주 월요일 날 안진걸 TV 미디어치 공동 방송에서도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냥 팩트치가 기본이 어학사전과 백과사전에 딱 한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건 저는 2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NGO 활동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 내용 아니 거기에
아동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악용하여 상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행태를 빈곤 포르노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준석이 이번에 또 바른 말 한 거예요. 왜 거기서 포르노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가린 사람들이다. 그렇지. 아. 빈곤을 마치 그 옛날 포르노 영화에 이제 날 것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빈곤을 너무 날 것 그대로 특히 아동의 동의도 없이 아동이 그 막 앙상한 뼈 얼굴 다 막 파리가 붙어 있는 그 사진 만약에 그 아동이 커서 그걸 보면 얼마나 그 평생 불안으로 됐어요. 내가 막 파리가 붙어갖고 막 나를 파먹는 어쨌든 이런 사진까지 막 공개를 하는데 영상까지. 그거는 이준석이 오늘 이빨은 말이지. 근데 조선일보가 그걸 기사를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자기들 했으니까. 빈곤 포르노 논쟁은 국민의힘이 잘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나 어이없는 게 여러분. 그래서 김건희가 포르노 배우냐는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아니 뭐 김혜자 정우성이 포르노 배우는데 이게 빈곤 포르노에서의 이 희생당한 배우는 애야 애. 네. 애를 안고 있는 사람은 원래 이제 이른바 빈곤 단체 이제 구제 단체에서는 안고 있는 사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희생당한 거는 애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포르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안고 있는 애를 희생시켰다는 건데. 자꾸 김건희 여성 막 뭐 포르노로 무슨 뭐 성적 비하니 뭐니. 왜냐면 원래 사실은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유명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는 한은. 근데 뭐 빈곤 운동가가 안고 있어.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강조하는데 왜 얘기가 나오냐. 김건희 여사는 자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 오해받게 되는 게. 그 오드리 헵번이 그 한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 그 사실상. 그러니까 DJ 그거는 이제 아주 좀 특수한 경우죠. 그냥 완전 이제 배우를 캐스팅해서, 아니 배우 캐스팅이 자기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렇지. 아주 특수한 경우고 사실은 주목받는 건 애예요, 애.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선일보도 안 본 거네. 예, 안 봤겠죠. 뭐 자, 여러분. 안 했을 거 아니야. 자, 포탈에 빈곤폰을 치시면요. 어학사전, 백과사전에 나오는데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빈곤이 시달린 사람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소설, 영화, 사진,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학술용어, 시사용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영화 나왔고 오늘 이번에 어제 그저께 국제구호단체 있잖아요. 아동, 빈곤아동 돕고 결심한 거기서 입장을 냈어요. 활동가들이. 전형적인 빈곤 포르노가 맞다. 그리고 여기서 포르노는 포르노 영화를 빗대서 이 언어가 생긴 거지 포르노가 아무 상관없는 이 학술영화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건희가 포르노 배우냐 심지어 김혜자와 정우성 포르노 배우냐라고 공격을 해요. 포르노 배우라고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유명한 학술영어 그 다음에 국제 아동 NGO들 또 쓰지, 해서는 안 되는 네. 짓이라고 네.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빈곤 포르노란 말로 그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 아동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하는 건데. 알겠어요. 예. 특히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그 빈곤 구호단체에서 얘기는 저렇게 해야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더 많은 애들 살린다는 건데. 그건 전문적인 구호단체끼리 논쟁인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는 그것도 아닌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보려고 뭐 자기가 떠보려고 하고 사진도 사실은 본분이 말하면 아니 왜 가서 빈곤 포로 자기한테 이제 이 포커스 맞췄는데 그걸 뭐 이제 보면 실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역전 득점 해보려다가 오드리 헵번도 좀 예, 뭔가 좀 이제 해보려다가 이제 완전히 또 대량 실점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르노 배우 아니냐 이렇게 돼버렸네 그냥.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일보 좀 열심히 보세요. 그 역 6회인가 연재되어 있거든요. 6회인데 좀 네, 찾아서 네. 보세요. 예. 그래서 무슨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이번에 네. 또 민주당에서 이원우 의원인가? 또 그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사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사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원우 의원님은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데. 전화 좀 하세요. 저거. 그러니까 이야기할게요. 빈곤 포르노는 학술용어고 시사용어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잡혔고. 알겠지. 심지어는 국제아동단체들이 지금 국제아동단체 활동가도 입장을 냈다니까요. 김건희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이건 빈곤 포르노. 이분들이 쓰는 용어예요. 아동을 돕는 분들이 빈곤 포르노 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만든 용어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만든 용어도 아니고 전문가들이니까 아동인권 전문가들이 너무 예를 들면 가난한 아이를 돕자라는 호소를 넘어서 아이의 동의도 안 받고 정말 그 적나라하게 그 애들이 막 죽어가거나 막 굶주리는 걸 막 마음대로 찍어서 알리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가 굉장히 휴머니스트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또는 자본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만든 용어라고요. 근데 지금 김건희가 정확히 그 짓을 했잖아요. 저희가 오늘 그 우리 이제 안변의 촛불은 안변의 썸네일 제목으로 국민의힘 빈곤 포르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딱 쓰러졌지. 공부나 해라 이놈들아. 조선일보나 봐라. 그래
조선일보의 빈곤 포르노 시리즈 나도 말해. 원래 이제 이 빈곤 포르노는 보수에서 좌파 구단체를 비판할 때 이제 썼던 건데 바뀌었어요. 그런 맥락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조선일보도 안 보나 봐. 국민의힘 의원들 내가 신문 좋아. 요즘에 신문 누가 봅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다 오다 때리지 않아요? 신문 같은 거 안 봐요. 알았습니다. 네. 아니란 결심 오다. 지금 이 윤석열 세력은요 조선일보다도 안 받아요. 주로 이봉규 TV, 김건희, 이봉규, 전광훈 이런 사람 말만 나와요. 강영석 TV 되는 거 맞죠? 지형이 바뀌었구나 이게 완전히. 네. 조선일보도 찬찬밤이네요. 조선일보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네. 말이 안 묶이니까. 조선일보 비판적 기사가 종종 실립니다. 요즘에. 채널, 저 뭐야, 전형기에서도 조선일보 TV조선 싹 빼고 채널에만 불렀잖아. 그러니까요. CBS하고. 네. 조선일보도 그걸 또 비판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아, 자기는 안 불렀어요. 네. 자존심도 상했고. 그래서 그 강훈 저 국정보고서관이죠. 이제 조선일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TV조선 불러다가 원래 TV조선이 1등, 1순위 후궁이고 나머지 2, 3위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찌라시에 돌아가지고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그러는데. 참, 알겠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저 뭐 시간 많이 지났네요. 우리 이제 두 분. 완수장님 오늘 얘기 너무 많이 못하셨으니까. 아니요, 저는 계속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아니요. 우리 변희 대표님, 그 팬들께서 판명해 주십시오. 오늘 변 대표님 발언 더 많이 하신 거 맞죠? 명진 스님 아시죠? 예. 명진 스님 동영상 이번에 내셨는데 나는 이 새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진근 소장님 오늘 얘기를 많이 안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제가. 아닙니다. 예. 예, 이번 주 토요일 11월 19일 4시부터 중고생들은 3시부터 또 모인답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못 모였는데 이 중고생들이 모이는 것을 무슨 사악한 집단 사악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난합니다. 세상에 못되고 너 못되고 유치하고 졸렬에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중고생들이 모이면 아니 우리 중고생들까지 모일 지경이 됐느냐. 우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잘할 테니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뭐 이렇게 호소를 했다면 제가 알아듣게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사약, 가장 극단적 사약이고 빨갱이라고 중고생들 몰아봐. 여러분 이런 자들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개월이 안 됐으니까 퇴진이 과하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논리는 깨졌어요. 지금 이미 당선 후부터 9개월째, 취임해서 7개월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낮을 거 없는 거 확인되셨죠? 6개월도 지났죠?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는 다 나오십시오. 예, 제가 잘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잘 준비해놓고 또 변희재 대표님 그룹하고도 좌우 중도 협력 계속 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도 여쪽 시청 앞에서 모이시나요, 거기가? 저희는 남대문 저 신한은행 영업점 아, 거기 항상 모이시는데 네, 그때 와서 이제 부스를 치고 저희는 주로 태블릿 조작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 판매도 하고 이제 다음에 나올 책 전단지도 돌리고. 네. 그 오실 때 항상 이제 태극기 노인들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 촛불 오실 때 이제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이 노인분들은 꼭 와서 촛불을 외치고 오세요. 안 그러면 지난번처럼 오해해가지고, 예. 왜냐면 우리는 이제 노인들 오면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와서 막 휘두르고 이래가지고, 촛불 지정분들 오실 때는 촛불 외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를 하나 이렇게 준비하셔갖고. 아니, 우린 다 해놨죠. 우리는 그. 아니, 그 우리 편은 좀. 윤석열 이거 뭐 퇴진 다 해놓으니까 이제 이거 태극기 들고 왔다가 사실 이제 태극기 노인들이 태극기 집회인 줄 알고 왔다가 놀래가지고 싸움 거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혼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안진근 선생님은 얘기 안 하시느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얘기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네, 변 대표님이 60, 제가 40 정도로 앞으로도 그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촛불은 안 변해. 네, 오늘. 두 분 너무 고맙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말에 촛불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다음 주 목요일도 저희 촛불은 안 변해 출연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히 오늘 그 파버티 포르노는 완전히 정리를 두 분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존 언론에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안변의 두 분들을 보내드리고 우리 다음에 우리 김명상 기자께서 나오셔갖고 지금 단식 8일차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 백은종 대표님의 소식 근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네.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